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레이커스 구단은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앤서니 데이비스와의 연장 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푸에르토리코 농구리그 파이널 경기를 보러 갔네요. 제임스 하든이 클리퍼스 행을 원하는 이유는 러셀 웨스트브룩과 재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선수는 여전히 가까운 사이이며 하든은 웨스트브룩과 함께 뛰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클리퍼스 구단은 트레이드 딜에 테런스 맹과 1라운드 픽을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며 클리퍼스 외에 하든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은 현재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군요.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와의 연장 계약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폴 조지는 올해 9월이 지나야 연장 계약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던 풀 펀치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자신은 그냥 아무데나 사람을 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며 하나의 팀으로서 선수들끼리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고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날린 사람이 먼저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지미 버틀러는 마이애미에서 우승할 것이라 말했으며 마이애미 외에 다른 팀에서 뛸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애미 구단은 타일러 히로를 타이리스 맥시보다는 더 나은 트레이드 자산으로 보고 있네요. 데릴 모리는 맥시가 긴 시간 동안 필라델피아의 미래를 이끌 조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수술로 이번 피바 월드컵 결장이 예상되었던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우선 그리스 국가대표팀 18인 로스터에는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군요. 닥 리버스가 ESPN 해설가로 합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맥 맥클렁은 리버스 감독에 대해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순 없지만 리버스 감독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았으며 자신의 컨디션이 어떤지 매일같이 체크했다고 하네요. 브루스 브라운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기가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피닉스나 레이커스일 줄 알았는데 의외의 답을 내놓았네요. 피닉스는 매경기 슛이 잘 들어갔을 뿐이라고 했고 레이커스는 절대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론토 구단은 오지 아누노비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를 듣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널런스 노엘이 1년 3.1밀리언 달러 계약으로 세크라멘토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 도스무는 시카고 구단과의 재계약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차기 행선지로 토론토가 거론되고 있군요. 숀 메리어는 자신이 경기의 큰 부분을 바꿔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몰볼과 포지션 구분이 없는 농구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네요. 2023 서머리그 MVP에 등극한 캠 휘트모어는 자신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스킬셋을 갖춘 선수라고 자신했습니다. NBA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서머리그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서머리그였다고 하네요. 샌안토니오 구단은 도심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브루클린 구단이 아모니 브룩스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레이콘 그레이는 방출시켰네요. 드류 피터슨이 마이애미와 이그지비 10 계약을 체결했으며 몇몇 팀들이 자말 케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로 합류한 바실리엔 미치치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마지막 시즌 팀 옵션이 포함된 3년 23.5밀리언 달러 계약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